갑자기 무슨 일이야? 밖에서 다 부들고? 잘 시켜. 생과일 주스 주세요. 아무거나. 회사 개편이라 분위기가 좀 번잡스럽네. 이번에 대대적으로 교체가 좀 있을 건가 봐. 너도 교체될지도 몰라. 무슨 뜻이야? 말 그대로야. 너 더 이상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. 우리가 뭐 서로 금전적인 도움 주고받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그건 정리할 거 없고.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불정난이 너무 길어졌다. 그치? 헤어지자는 얘기야? 마셔. 와, 자기 진짜 웃긴다. 내가 자기 때문에 앵커 자리 버티고 있는 줄 아니? 이게 요즘 방송국을 뭘로 보고. 야! 네가 윗대가리들 가끔 만나서 술은 좀 먹었나 본데 시험 봐서 아나운서 되고 오디션 봐서 앵커 된 건 나야. 어디서 갑자기 남자 백으로 자리 얻는 여자로 날 후려치려고 해? 너 지금 네 와이프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? 정확히 말하면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 와이프 때문에 자꾸 닥달하던 너 때문이지. 뭐 나도 가정에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여지 안 주고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. 그동안 정이 있으니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. 닥쳐. 뭐? 왜? 닥쳐가 뭐 어때서? 닥쳐는 표준어야, 비속어가 아니라. 아, 왜 이래? 내가 너 같은 인간한테 내 인생을 걸었으니 이런 꼴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.